평소보다 정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오늘은 연애 심리 테스트.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타입부터 한번 쓱 알아볼게요. 연애 타입? 연애 타입. 1번 포개기, 2번 목 뒤로 휘감기, 3번 손깍지 끼기, 4번 진한 포옹. 저는 3번. 저는 1번. 그러니까 이게 깍지가 느낌이 다정한 깍지가 아니야. 응. 지금 엄청 뭔가 아니잖아. 나의 약간 급해, 약간 급해. 약간 격렬해, 격렬해. 열정적이야, 열정적이야. 극깍지야, 극깍지야. 내가 봤을 때. 나는 포개기가 약간 깊은 포개기야. 포개기를 선택한 기동. 연인 사이에 의리 빼면 시체라고 생각. 아, 그쵸. 아, 팩트 체크. 연인이라면 모름지기 가장 가깝고 팩트 체크. 소중한 사람이니까. 팩트 체크. 혹시 헤어지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와, 잠깐만, 나 진짜 소름 끼쳤어. 사랑도 사랑인데 의리라는 타입이네 약간? 두 번째, 목 뒤로 휘어감기. 연애에 적극적인 타입. 수동적으로 상대의 사랑을 기다리기보다는 약간 능동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제얼이 선택한 3번. 손깍지 끼기. 당신은 꾸밈없는 솔직 담백한 연애를 즐기신 분. 가장 친한 사이인 연인 관계인 만큼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네요. 그게 제 모토예요. 친구 같은 연인. 때로는 진짜. 친구, 때로는 연인. 그렇죠. 와, 오, 정말 결혼 배우자로 딱입니다. 진짜로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정확해. 제 진짜 연애 가치관이 약간 그런 모토거든요. 친구 같은 연애. 나 지금 머리에 정체성이 혼란이야. 버닌 거 맞았는데? 아까 전에 정확했는데 지금 완전 정확히 틀렸거든. 진한 포옹 한번 가볼게요. 진포, 진포. 진포. 당신에겐 사랑이란 늘 설레는 설렘 그 자체라고. 오래된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설레임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 저는 전혀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면서 상대방의 보호 본능을 마구 샘솟게 한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볼까요? 당신은 낡은 커튼을 내리고 새 커튼을 달아야 합니다. 집에. 이거 내려야 돼. 어떤 커튼을 달 건지 자지선다를. 오케이. 어떤 커튼? 1번 아무 문이 없는 깨끗한 흰색 커튼. 꽃이 그려진 커튼. 3번 땡땡이 물방울 무늬. 4번 햇빛을 싹 막아주는 암막 커튼. 그냥 고민 없이 4번 갑니다. 1번 하얀 커튼. 이거는 성욕 테스트였어요. 1번은 아무 무늬 없는 깨끗한 흰색. 변태도 90%, 순수함 10%. 남들은 당신을 볼 때 좀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야생한 변태라고 합니다. 소름 끼쳐. 진짜로 우리 케찹이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얘 순수한 거 같다고. 나 잠깐만. 야, 제대로. 아, 이거 진짜 오해야. 나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오해인 부분이 있어. 90%라기보다는 95%, 97% 그 사이거든 내가 봤을 땐. 그럼 두 번째. 네. 변태도 30%, 순수함 70%. 이 정도의 변태는 뭐 평범한 순수한 마음이 더 큰다, 크다. 땡땡이 물방울 무늬 그려진 커튼. 제로바 극혐한다는 땡땡이. 너무 싫어. 물방울 무늬 진짜 싫어. 땡땡이는 진짜 싫어. 변태도 0%. 그렇지, 아니야. 예, 딱 이게 팩트지그네. 정확한데? 약간 느낌이? 땡땡이 이상하지 않아? 나 싫어. 당신의 내면에는 음란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 그 자체. 그쵸. 네. 암막이 제일 궁금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로 들어가나요? 변태도 100%. 순수한 빵. 변태 중에 초변태래요. 밤만 되면 아주 짐승이 되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이 정도면 나대도 본능을 잡기 힘들다. 이 야릇한 생각을 꼭 누를 수 있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져야만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제 걸 부정했는데 들어보니까 저도 맞고 얘도 맞아요. 거참, 이것도 약간 다른 느낌으로 소름 끼치는 거야. 외출을 하고 집에 와보니 현관 문 앞에 큰 박스가 놓여져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상자 안에서 문소리 나는 것 같아. 무서운데 열어봐야지. 그래서 열었는데 뱀이 있는 거야, 뱀이. 1번 한 마리, 2번 두 마리, 3번 세 마리, 4번 개마리. 1번 한 마리. 4번 개만이. 개만이 있을 것 같아. 왠지 막 으글으글 드글드글 거릴 것 같아. 나 한 마리 딱 있는 게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네. 1편 날씨. 그치? 아니 이게 맞아. 두 번째는 가끔 상상만 한다. 바람 피는 상상 정도만. 세 번째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으로. 네. 뭐 애인이 있어도 뭔가 자꾸 바람기가 숭숭. 뭐 애인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기회만 생긴다면 하룻밤 정도는 뭐 오케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아니 나 개소름.
이거 힘 테스트 이거 진짜인데?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진짜로. 저는 그냥 뱀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 테스트에 어울리는 거지. 사랑은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한 개씩.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양쪽에 선을 이어주는 선 하나를 그려주세요. 자유롭게. 1번은 중간에 그린 재열 오빠. 2번은 맨 위에 꼭대기에다 그린. 3번은 꼭지점을 이은 기동 오빠. 4번은 적당히 아무렇게나 중간에다 그은 오빠. 1번 연애는 항상 자기 중심적. 아 팩트체크. 데이트 코스부터 식사 선택까지 자기가 좋고 재밌어야만 기분이 좋아. 아 팩트체크. 이기적임의 끝이죠. 아 맞네요. 근데 아 틀린 말은 아니야. 아니 나 같이 좋아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 나는 좋아요. 두 번째 집착하는 걸 싫어한대요. 속박하지 않고 속박받는 것도 싫고 우리 자유롭게 선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즐기자. 자유롭게 이런 말. 다음! 자 3번 열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당신 연애는 지극히 수동적이에요.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원대로 그냥 잡히는 스타일.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내가 본 게 그게 아닌데. 약간 낮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져주는 느낌.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외적인 면이고 내적인 면에서는 좀 다르다. 4번은 적당히 아무렇게 아무렇게 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이게 기둥 오빠랑 좀 더 가까운데 두 얼굴을 가졌다. 그분에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자신 하고 싶은 걸 해내고야 마는 타입. 똑똑해서 무서운 타입. 이렇게 보니까 꼭지점은 아니네. 꼭지점이 아니었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대충 그거 4번인 것 같거든요. 4번이에요. 네. 왜냐면 정확히 N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여자 마음 아는 거 이용해가지고 겉으로는 배려해주는 척하면서 쓱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유도하는. 굉장히 억울하네. 차라리 내가 낫지. 나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게 낫지. 그래서 심 테스트 해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연애 스타일인가 파악해보기 재미 심심풀이 정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재밌고 현실성 있는 심리 테스트를 가져와서 재밌게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